시공간이 없으면서 있는 게또 영혼입니다. 3, 4차원이, 4차원은 시공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홀로 시간을 가져간 거예요. 홀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름을 내가 말을 어떻게 정리해 줘야 될지 아직 정보를 내가 사회에서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뭐로 명명을 할지를 몰라서 지금 조금 이렇게 어두운 한게 있습니다. 인간 육신에 들어와서 살면서 습관들이 있고 질들어진 게 있고 이는 때를 묻혀간 게 있어요. 이것이 영혼이거든요. 영혼이니까 여기서 밤과 낮이라는 거, 밤과 낮이라는 것은 예, 음양이 이 에너지가 많고 작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들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편할 시간이 음할 때. 그런데 음할 때 밤에가 음하죠. 음한 때 영혼들은 출몰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낮에 같은 때는 그좀 음침한 자리 있죠. 요런 데 있기를 좋아하는 거죠. 밝은 데 오면은 왜 싫어하냐? 맑은 데 나오는 신선은 맑은 데 나오는 걸 좋아하죠. 그럼 신선은 기운이 가볍기 때문이에요. 맑다라는 거죠. 뭐 엄습한 데를 좋아한다는 건 내가 아직 그 이게 탁하다는 얘기죠. 이 영혼은 탁한 영혼. 엄습한 자리에 있는 영혼들은 탁한 영혼. 맑은 영혼이 아니죠. 탁한 영혼. 그다음 맑은 데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영혼은 아주 이걸 갖고 이제 천사들이다 뭐다 천사는 밤중에 안 와요. 밤중에만 오는 게 아니니까 낮에도 훌쩍 와. 요건 천사 영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맑게 활동하는 영혼은 이제 시공이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좀 죄가 있고 좀 탁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 하는 일들이 좀 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음침한 데를 좋아해요. 생각이 음침한 사람은 음침한 데로 내가 스스로 가요. 그래서 음지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양지일을 하는 사람은 또 이런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요것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이제 밤에 이리 온다 이거는 집착도 무군 이런 용어는 밤에 부르면 잘 와요. 밤에 그리고 밤에 부르는데 또 밤에 오는 그 이거 집착 뭐 음침한 아니라도 밤에 오는 거는 이거는 그 이게 그 신들 우리가 청할 때 우리가 천신을 청하는데 아주 이제 야간에 자시에 기도하면서 앉아 있는 게 고요할 때 이거는 음침한 게 아닙니다. 고요할 때라는 거죠. 요건 틀린 겁니다. 요거는 밤이라고 해서 음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새 고요함과 음침함과 이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신을 청하고 할때 낮에 청하는 게 낮에는 기운이 산만할 때고 낮에는 왜 인간들이 활동을 하는 이 기운이 이게 산만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밤에는 인간들이 쉬고 있잖아요. 쉬고 있으니까 이 기운이 산만하지를 않아요. 이럴 때 정신을 모아서 천신에 연결하는데 굉장히 용이하죠. 이래서 밤에 정신 수련들을 하고 밤에 신과 교류를 하고자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지. 이게 뭐 그러면 저거 산신도 음침해서 밤에 오는가 이게 아니란 말이죠. 깨끗하고 응? 아주 이게 그 산만하지 않을 때 다니시는 걸 좋아합니다. 요게 틀리죠. 그러니까 밤 돼서 우리가 부르는 요는 그 제사 때왜 이제 밤에 떨고 하니까 이럴 때 아주 요 때는 탁한 구신 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우리 이제 요런 시간에 오기 좋은 시간을 만들어서 열어주는 거죠. 요런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때까지 있었던 걸 이야기하는 거고. 미래형. 미래형. 이제 미래는 밤에 제사 뜰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요 이때까지 있는 건 전부 다 이때까지 있는 과거형이고. 미래형에는 이 영혼들 다루는 방법이 틀리집니다.
영혼들을 밤에 불러가지고 모르게 재떠고 이런 짓이 앞으로는 없어져요. 앞으로 없어지고 영혼들은 우리가 불러서 모시는 게 아니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줄까를 생각을 하고 이 영혼들은 제자리에 있으면서 혜택을 받아야 돼요. 인간한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미래형은. 제자리에 있으면서 주파수만 연결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인간들이 일하는 데 와서 산만하게 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이런 시대가 2013년도부터 시작의 문을 여는 시대가 와요. 이제 진짜로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이 시대에는 영혼들이 앞을 서갖고 출몰을 못 해요. 하면 안 되는 시대야. 그런데 우리가 헤매고 있으면 아직도 출몰은 하겠지만 이것도 앞으로는 처단됩니다. 인자는 사람이 살아나가는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죠. 이러면 영혼들은 뒤에서 도움을 받고 뒤에서 힘을 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지 우리 앞에 서면 안 돼요. 진짜 인본 시대가 열리거든. 이게 이제 정법 시대. 정법 시대는 영혼들이 우리를 땡기는 건 정법이 아니에요. 정법은 인간이 내가 갖출 지식을 다 갖추어서 인간이 분별을 해갖고 이 사회를 인간이 조종해갖고 사는 시대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럴 때 영혼이 앞에 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운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이제 이때까지 밤에 출몰하고 뭐 이렇게 된 과거에 우리가 모를 때 또 기운이 탁할 때 세상이 이제 이 그 좀 모든 이 환경들이 이제 그 이제 뭐 이렇게 그 변화가 없이 그냥 막 굴러갈 때 이럴 때는 엉키가지고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정리됩니다. 정리돼서 미래는 인간들이 영혼들한테 끄달리고 사는 이런 시대를 이제 정리를 하는 시대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래 삶이 2013년도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 전에 우리가 살던 이제 그 과거가 2012년까지로 문을 닫아요. 이게 이제 뭐 종말 말세 뭐 휴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012년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요때까지는 1차적인 이 세상의 공사가 끝나고 2차적인 도약기를 맞는 것이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민족이 주역으로 일어나야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인류의 우리만 잠자고 있었어요.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어. 선진국 30% 중에서 인류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는 민족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인자 2013년도부터 우리가 인류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등장을 하느냐. 홍익인간. 인류의 홍익인간이 등장하는 시대를 맞는 게 2013년도에. 이제 홍익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죠. 홍익시대는 누구가 홍익을 재창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홍익인간이 될 만큼 갖추어서 네 행위가 홍익삶을 살 때 홍익인간 등장을 하는 거예요. 홍익신은 있었는데 너희들이 홍익인간의 짓을 하고 사느냐 이 말이죠. 행위를 하고 사느냐. 인자 홍익인간 시대를 엽니다. 2013년도부터 어느 홍익정신, 홍익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인자부터 보면서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최고 군사들이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홍익인간이 하느님의 최고 군사들이에요. 이 홍익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류는 이때까지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부터 홍익인간 탄생합니다. 이것이 정도령이고 미래의 불이고 구세주고 인류를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력을 갖추어서 세상에 등장하는 시대. 이것이 2013년도부터 일어납니다. 이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신들이 모두 출몰을 해서 지금 비추고 우리를 힘을 주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미래를 우리 손으로 열어나가야 되는 시대예요.